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 작년 12월 말에요. 2022 수능 대비 화학원 커리큘럼 가이드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을 만났었는데 벌써 하반기 커리큘럼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고자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유평 치고 나니까 정말 수능이 임박해 왔다. 조바심도 조금 많이 느끼고 긴장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에 대해서 같이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1, 2월 달에 오늘의 화학 개념편 아주 어렵게 같이 시작을 해서 이미 완강이 되었고요. 그리고 더 깊은 화학 기출 플러스 유형편으로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기출 문제 양을 늘리면서 속도까지 올려보자라는 시간을 같이 가졌습니다. 킬러 특강도 벌써 완강이 되었고요. 자, 얼마 전이었죠? 더 깊은 화학 분석 플러스 문제 편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교재가 두 권으로 랩핑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크북이 먼저 오픈이 되었습니다. 자, 이 워크북에는요,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 이후에 모든 기출 문항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출 플러스 유형편에서 다뤘던 워크북과 물론 동일한 문항은 있지만 분명히 느낌이 다를 거다. 자, 파이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더 평가원에서 묻는 바가 뭔지를, 아, 이거 묻는 거지. 아, 이거 묻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야지. 자, 평가원에서 묻는 바는 정해져 있는데 그 결대로 내가 문제를 좀더 빠르게 풀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파이널 대비를 위한 최종 점검을 통해서 본 교재가 오픈이 될 거다. 아, 7월 15일쯤에 오픈이 될 거고요. 작년 수능 문항 20 문항을 제외한 약260 문항이 작년 러셀 모의고사에서 선별한 문항으로 자작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이널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단원별 정리는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워크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평가원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본 교재로 들어가서 평가원에서 묻는 바가 녹아져 있는 문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최종 점검을 하는 거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분석 플러스 문제 편을 하는 과정에 파이널 컬 모의고사가 시작이 될 건데 이미 6평 대비로 1회분이 오픈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9평 대비를 위한 8회분이 오픈이 될 겁니다. 1회분은 이미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평 대비를 위한 퀄 모의고사가 작년 러셀 모의고사 이름이 퀄 모의고사로 바뀌었다라는 거. 8회분이 오픈이 될 거고요. 그리고 최종 파이널 대비를 위해서 13회차가 추가로 오픈이 될 겁니다. 22회차로 굉장히 회차가 많죠. 회차가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퀄 모의고사 회차가 조금 많아서요. 결전의 화학 모의고사는 3회차로 구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파이널을 어떻게 대비를 하실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자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회차까지 쌤이 설명을 드렸고요. 언제 오픈이 된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파이널을 위해서, 파이널, 나만의 파이널 대비를 위해서 어떻게 남 기간 동안 공부를 계획을 세워야 될지 쌤이 등급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등급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요. 정말 많은 양을 풀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빨리 풀어내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내시는데 이 부분 조금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 더 어려운 문제 없어요? 킬러 문제 좀 쉬운 것 같아요. 좀더 어려운 문제 없을까요? 어려운 문항, 킬러 문항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시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화학이 여러분도 느꼈다시피 조금 쉬워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정말 단순 기본 개념을 묻는 건데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본을 묻는 건데 거기에 놓치신 거예요. 어려운 문항만 보다 보니까 기본적인 개념에 있어서 이거 뭐지? 순간 멘탈이 나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절대로 어려운 문항에만 집착하시는 습관은 들이시면 안 됩니다. 쉬운 문제부터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지 반드시 오답노트를 통해서 내가 실수하는 부분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쌤, 저는 고정 1등급이에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절대 자만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그분들은 절대로 아 내가 실수를 하면 안 돼. 더더욱 오답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아 내가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구나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꼭 해주셔야 됩니다. 2, 3등급 분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분들이 가장 많이 조바심을 느끼는 분들이 아닐까. 내가 차근차근히 풀다 보니
맨 마지막에 한 문제를 못 풀었어. 그리고는 앞에 생각지도 못한 실수가 나와서 2등급을 받았어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실수가 더 나와서 3등급을 받아서 하는 분들. 혹은 킬러 문제 선생님 제가 다 풀었는데요. 정말 앞에서 이렇게 실수가 많이 나올지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등급을 받았어요. 3등급을 받았어요. 라는 분들. 자, 본인이 빠진 개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분명히 취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킬러 문항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서 오답노트 그리고 기출분석 반드시 활용을 좀 잘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3, 4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빠진 개념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빠진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요,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편이나 기출 플러스 유형편으로 가셔서 빠르게 배속을 높이셔서 다시 한번 개념을 잡으셔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그 인강을 다 들을 시간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수특이라든지 되게 자세하게 개념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독을 하셔서 다시 한번더 개념을 잡아주시고요. 그러면서 기출 분석을 반드시 한번더 하셔야 됩니다. 이때 기출 문제를 외우듯이 푸는 분들이 계세요. 그 쌤이 어떻게 풀이를 했지?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지? 외우는 형태로 푸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신 대비 아니잖아요. 이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점검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잘 못하시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온화 에너지가 나오면요. 전자배치 묻는 거지. 즉, 예외를 묻는 거지로 내가 들어가고 있는지, 물질의 양 문제를 만났을 땐 분자량 묻겠지라는 기본 개념이 깔려 있는지 평가원에서 묻는 바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하시면서 기출 분석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등급 이하의 분들은요. 다시 개념 잡으셔야 됩니다. 이때 킬러 문항부터 먼저 시작하지 마시고요. 2, 3단원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한달 동안 계획을 짜드리는데요. 제일 먼저 3단원을 일주일 동안 정리를 해라고 얘기합니다. 개념편에서 개념을 듣고 기출 플러스 유형편에 워크북에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를 쭉 풀고 전 문항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아, 평가원에서 묻는 바가 이거 이거구나 같이 점검을 해. 자, 일주일 동안 3단원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차에 2단원 개념편에서 개념을 듣고 문제를 풀고 전 문항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일단 2, 3단원에 대한 개념을 묻는 단원이라도 마무리를 해놓으시면 마음이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1, 4단원에 오시면요. 1단원에 1강, 그리고 4단원 제일 마지막, 열출입 15강 개념을 묻는 파트죠. 그래도 한 문제 한 문제가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처리를 하시고 그 이후에 준킬러 부분에서 킬러 문항으로 들어가는 전략을 세우셔야 여러분들 차근차근히 점수 등급을 올리실 수 있다는 거. 반드시 2, 3단원 먼저, 그리고 전문학 해설 강의를 듣는 걸요, 절대로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자, 내가 모르는 부분만 찾아서 인덱스 찾아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전문화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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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는구나. 그 결대로 문제를 그 동일한 방법대로 패턴화된 방법대로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하셔야 속도까지 올라가실 수 있다라는 거. 쌤이 등급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건요. 자기가 6평을 쳤기 때문에 어떤 등급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가 나서 원래는 1, 2등급인데 3등급을 받았던 분들이신지 다시 한번 자기의 위치를 점검하시면서 어떻게 파이널을 대비를 할지 계획을 좀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6평 치고 나서 우리 6평부터 오답노트 시작해요 라고 지난 캐스트에 설명을 드렸는데 오답노트 준비하셨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여러분들 파이널을 위한 대비 계획 알차게 세우셔서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